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빠빠빠빠라바라빠빠빠빠라바라빠빠빠빠라바라빠빠. 와, 코난이다. 코난, 코난 짱잼 짱잼. 저 녀석이 범인이었다고? 빠빠빠빠라바라 키. 진실은 언제나 하나 키. 코난 재밌다. 어, 잠깐만. 나도 그러면 그런 코난이 되어보면 되잖아. 내가 어? 내가 아부터 할게. 뭐야, 저 코난처럼. 좋아서 그럼 내가 탐정이 돼야겠어. 옷부터 갈아입고 와야겠군. 빠빠빠빠라바라. 안녕. 내 이름은 봄나 탐정이자. 저는 마취청도 갖고 있어요. 아싸, 코난이다 코난. 좋아서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다 해결하고 말겠어. 자, 앉아서 기다려야지. 아, 진짜 뭐 사건 안 일어났나? 야, 요리야. 어? 재밌냐 그거 갖고 놀면? 아, 재밌어. 토킹이랑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, 적어도 오빠랑 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을 걸. 그 뭐야? 맞아, 그럴 수 있어. 잠깐만, 아, 배 아파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, 근데 이렇게 사건이 안 일어나고 말이야. 완전 심심한데 요런 이거 갖고 재밌게 놀던데. 어, 잠깐만. 재밌게 놀아? 요루가 재밌게 놀아? 근데 이게 없어져? 어? 사건이다! 사건이야, 사건! 사건이 안 일어나면 내가 만들면 되지. 아유, 아유, 피곤해. 아니, 근데 봄수는 왜 요루 인형을 가지고 올라가냐, 쟤? 몰라, 찰래. 내가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. 잔묘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겠어. 곱잡아! 지금부터 우베게르 녀석이 범인이야! 움직이지 마세요. 안녕. 내 이름은 봄난 탐정이죠. 제가 사건이 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먼저 요루,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에게 정확히 말해보세요. 아니, 그, 나 여기서 놀고 있는 거 오빠도 봤잖아, 그치? 나 근데 여기 토끼 인형 분명히 두고 갔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없어져 있었어.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인형이 없어져 있었다. 이거 살인 사건이에요! 아니, 그 요루 인형 어디 간 줄 알아? 어? 그거 내가 아까 봤거든? 어? 그게 말이야, 근데... 바로 누구냐면 아유, 삼촌이 많이 피곤했나 보군요. 사건 얘기를 계속하죠. 담미호 씨! 어, 예! 당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? 나는 방금 전까지 창고 청소하고 하다가 왔는데? 창고. 창고 청소를 했다. 왜 그래? 엄마 아니야? 빠빠빠빠라바라 빠빠빠빠라바라 기익! 진실은 언제나 단 하나!
제가 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. 범인은 바로 단미우 당신이에요. 뭔 소리야? 내가 왜 범인이야? 나 범인 아니야! 요리야 나 아니야! 당신은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. 하지만 어? 이 봄난 평소 당신의 행동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. 담미우 당신, 당신은 평소에 계속 줄곧해서 어려지고 싶어 했었죠. 제 말이 맞나요? 아니 그건 맞긴 맞는데. 당신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? 생각해 보세요. 내가? 아 얼굴에 김이 낀 것 좀 봐. 요즘에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세월이 정통으로 맞았어. 아 나도 어려지고 싶은데. 나도 어릴 때 있었는데 푸푸 거릴 때 있었는데 젊어지고 싶다. 그래 요루루가 가지고 너는 이 토끼 인형이랑 이렇게 놀면 나도 젊어질 수 있을지 몰라. 근데 어떻게 노는 거지? 토끼가 우리 맞고 칠래? 포커 칠까? 에 무슨 소리예요? 그러면은 어떻게 놀아야 되는 거야? 아니 내가 분명히 뭐 전에 뭐 토끼 인형을 가지고 논 적은 있지만 아유 나 진짜 아니야. 나 이번엔 진짜 아니다. 거 봐요. 결국 토끼 인형을 훔칠 것 당신밖에 없어요. 당신이 범인이 확실해요. 진실은 언제나 단하나. 아니야. 아니야. 나 그거 내가 봤어. 뭘 본 거예요? 바로 범인은 바로 너. 삼촌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. 삼촌 또 오자. 어쨌든 나 아니야. 증거 있어. 증거 있냐고. 증거 있어. 증거? 방금 증거라고 하셨나요? 그래! 증거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죠! 요루 따라와! 응? 진짜 엄마가 범인인 거야? 담미오 범인 당신도 따라오세요! 아니야! 이거야 이걸 똑똑히 봐요! 내 토깽이다! 담미오 당신 침대 옆에 토깽이가 있어요.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? 저게 왜 저기 있지? 요리야 나 정말 아니야. 요리야 엄마 아니야. 엄마 그런 거였어? 아니라니까. 아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? 남녀 이로써 당신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. 내 이름은 봄난 탐정이죠. 진실은 언제나 하나. 경찰! 나 아닌데 억울해. 유리야. 응? 엄마가 아무리 어려지고 싶었다지만 저건 좀 너무했었던 것 같아. 난 오빠 추리가 더 너무한 것 같은데. 아싸 드디어 사건을 하나 해결한 게 됐군.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. 잠깐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돈 아니야 돈? 이거 왜 돈이 있는 거지? 아 이거 엄마가 이거 급하게 나가면서 이거 돈을 이거 놓고 갔나 본데 이거. 잠깐 엄마 돈이면은 엄마는 지금 경찰서에 갔으니까.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. 봄수가 이번에는 돈을 가져가잖아. 그런데 토끼 사건은 어떻게 된 거지? 난 몰라 잘래. 아 쿠키 맛있당. 쿠키 맛있당. 잠깐만 근데 이거 쿠키 산다고 무심코 이거 엄마 돈을 다 써버렸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 이거 엄마한테 혼날 텐데 분명. 아니야 잠깐만 내가 누구야? 내 이름은 봄난 탐정이죠. 그러면 아하 사건이다! 아니 무슨 일이야?
이봐요 요루씨. 어? 왜? 당신 분명 아까 이 책상 위에 돈이 있는 걸 봤죠? 돈이 있었어? 이제 시치미까지 떼는 거예요 당신? 무슨 소리야! 분명 2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책상 위에 담미오의 돈이 있었어요. 하지만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 지금 이 돈 도대체 어디 갔죠? 왜 나한테 물어? 나도 보지도 못했어. 내 이름은 봄난 탐정이죠. 돈 당신이 가져갔잖아요. 제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. 왜지? 당신은 평소에 인형을 새로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. 아, 그렇긴 한데.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 돈을 훔친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분명히 그 범인을 봤어. 어? 그 범인은 말이야. 바로 봄. 삼촌이 오늘 잠을 꽤 많이 자는 것 같아요, 요루 씨. 어쨌든 어쨌든 이거 요루님이 범인 같은데 얌전히 그렇게 어디서 났어? 얌전히 잤어? 에? 뭐야? 오빠 저 혼자서 그걸로 산 거 아니야? 쿠키를요? 응. 제가 이거 훔쳐가고 이거를 사서 그 한다고요? 응. 오빠 돈 생기면 그거 사 먹잖아. 내 이름은 봄난. 탐정이죠. 탐정은 절대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요루 당신이 범인입니다. 나도 아니라니까? 경찰! 나 아닌데 아무리 토끼 인형이 갖고 싶었어도 그랬으면 안 됐어 요루야. 맛있다. 범수야 놀자. 아이고 사건도 다 해결하고 이거 다 보내주겠네 이거. 범수야 놀자. 어? 뭐야?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에, 나야 봄씨야. 놀래 오늘. 심심한데. 내 이름은 봄난 탐정이죠. 이건 살인 사건이야. 어? 이 녀석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. 뭔 개소리야? 너는 평소에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지. 특히 우리 아빠한테 말이야 하군요. 아니야 무슨 소리야 봄수야. 아이 뭔 이상한 놀인 것 같은데. 아이 그러지 말고 재밌게 놀자. 그래서 우리 아빠를 죽였다. 아 아니라니까. 나 너희 아빠를 죽인 적 없어. 무슨 소리야. 경찰. 아니야 내가 너희 아빠를 죽여. 저도 나 죽이지 않았어요 아저씨. 우리 아버지의 원수 확실히 갚았다. 아 드디어 퇴근했다. 아유 집에 있을 우리 애들은 잘 있었을려나 모르겠네. 뭐야? 아 우리 집 앞에 왜 경찰차가 있어? 이거 우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거 아니야? 이거 무슨 일이야? 여보. 요리야! 내려! 아유! 뭐야! 살아있잖아! 뭘 살아있어? 내가 죽기라도 했나?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? 경찰서에 갔다 왔어? 아이 어쩌다 그렇게 됐어! 아유 집으로 들어갑시다!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? 이게 무슨 일인데 그래? 야 왜 그래? 애들아 야! 뭐야? 삼촌 태태가 일어나봐! 야 일어나봐! 야 지금 경찰차가 왔어! 형! 나 하루 종일 잤네. 이거 범인 누군 줄 알아? 이거 왜 이런 거 있다! 태태가 또 자버리네! 야!
야!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뭐야? 다 왔잖? 어? 아니 경찰서로 갔다 왔던 거야. 여보 왜 그런 건데? 왜 그런 건데 말을 해봐. 그러니까 내가 요루를 인형을 안 훔쳤는데 범주가 자꾸 인형을 내가 훔쳤다고 해가지고 경찰서 갔다 왔잖아. 아 요루는 왜 갔다 왔는데? 나도 손 안 훔쳤는데 오빠가 나보고 도움 찾자 해가지고 경찰서 갔다 왔잖아. 아 옆집사는 야 주님 때는 왜 갔다 왔는데? 아니 오랜만이에요. 애들이랑 놀라고 왔더니 갑자기 오자마자 아저씨, 내가 아저씨 죽였대잖아요. 네가 나를 죽였다고? 예. 그게 누구한테 들은 소린데? 저기 있는 김범수야. 어, 야 범수가 없어졌는데? 범수야. 그게 사실이야. 오늘 날씨가 좋네요. 내 이름은 탐정. 아, 내 이름은 봄난. 탐정이죠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죽어!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 아휴.